지난 시간에 30대가 되면 신경 써야 될 여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0대도 한번 알아볼게요.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암센터에서 여성에게 발생되는 암 질환에 대해서 쭉 발표를 했는데요. 옆에 표 보이시죠? 1등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그 유방암은 언제 가장 많이 발생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40대, 이번 시간에 말할 40대예요. 즉 40대가 되시면 유방암에 대해서 가장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자가검진 가볍게 하시죠. 그리고 유방에 대한 촬영 꼭 1, 2년에 한 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40대에 관리해야 될 두 번째 질환은 영양결핍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의거할 것 같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서 40대에는 영양관리가 나왔어요. 철결핍성 빈혈, 또 비타민 D 부족, 칼슘 부족 등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4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영양관리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세 번째 질환은 바로 자궁궁종입니다. 30대에도 얘기했죠? 30대에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됐던 질환이 궁종이라면 40대는 그냥 많아요. 제일 많은 질환입니다. 40대가 되시고 출산 다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궁종 꾸준히 좀 체크해 주세요. 40대 가장 많은 질환입니다. 네 번째는 자궁성근증입니다. 자궁성근증은 뭐 생리량 과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때 나왔던 질환 중에 하나죠. 자궁성근증의 정의는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에서 자라는 게 문제인 거지. 자궁내막만 탈락돼야 되는데 내막이 근육에 있으니까 근육체로 같이 탈락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다섯 번째로는 여성 생식기에 폴립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대부터 50대까지 꾸준히 많은데요. 특히 40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식기의 폴립이라고 하면은 볼록볼록 솟아다니는 뭐 발적 빨간 것, 두드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궁이나 질 이런 생식기 안쪽에 나타났을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게 자궁 쪽이나 자궁내막 안쪽에 발생될 경우에는 생리량 과다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여성 질환이 뭔가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여성 질환은 바로 질염입니다. 질염 및 외음부 염증이 되는데요. 모든 여성들이 하면 뭐 살면서 몇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질환이고요.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안이의 제안! 40대에 접어들으셨나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영양관리 이제 시작할 때예요.